사랑이 없이는 헌신할 수 없고 또한 헌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마음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 헌신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빌리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희생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고 이관우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벌써 이제 4년이 되어 가잖아요. 간암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섬기기로 결정하셨었고 한 기술을 3년 기간을 잘 마치시고 또 맡겨졌을 때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섬겼던 우리 고 이관우 목사님의 그 희생,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16개, 이제 5월달이 되면 세종 주빌리가 발족이 되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번에 거창에 갔더니 거창 발족 예배에 함양군, 바로 옆에 있는 함양군의 기독교 연합회 총무님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 발족 예배를 드리시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뜨겁고 우리 함양군에서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왔습니다. 불길같이 들불같이 퍼져서 전국에 시군구에 우리 주빌리가 생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그날을 더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빌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서울 목요 모임에 우리 더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되 생명을 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몸소 실천했던 애국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박명일 목사님을 통해서 백두산함을 지휘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였던 손은일 제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애국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으로 무장된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통일일꾼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그 새 땅, 이 한반도의 통일로 통일된 통일 코리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바로 적진 앞에서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에 불과한 그 명령에도 여호수아는 순종하였습니다.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본받아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어나는 한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발족된 거창 주빌리,
올해 발족 예정인 세종 주빌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전국의 시군구의 교단 교파 단체를 초월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주빌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 선교를 위한 범교단적 연합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는 주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헛된 우상은 다 무너져버리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발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을 위한다고 말만 앞세우는 이 북한 정권의 악함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북한이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허상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80, 90이 된 우리 이산가족들은 그 가족 내가 죽기 전에 얼굴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이산가족의 눈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일어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 형성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북한 인권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으로 북한을 끌어안아서 본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통일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경제적으로 축복된 통일, 영향력이 있는 통일이 되어져서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적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워지는 통일,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